자, 초스카이 맞추는 상황이라는 게 언제냐. 요때. 원투풀 2하고 매크로야 3타 히트나 가드를 시킨 다음에.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. 이렇게 된다. 다시. 보통은 이렇게 돼요. 보통은. 근데 몇 번 맞추고 나면 상대방이 이거 안 통하겠죠. 더 이상. 그럴 때를 위해서 이제 그 다음 요렇게 한 다음에 요것도 괜찮고. 입력이 제대로 안 됐네. 요렇게 해도 괜찮아요. 특히 상대방의 백대시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많은 의미를 가진. 지금 내가 백대시를 잘 못하고 있어서 그런 건데, 요럴 때도 이제 초스를 깔아두기 좋은 상황이고. 그리고 뭐또 생각보다 괜찮음. 왜 그런 거냐면 이렇게 되거든. 이렇게 되거든. 고마해..아..아니차 하고. 근데 꼭 초석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. 이거는..들은 오플로 다 대체가 되는 거니까요. 플러스 오프레임 상황에서 초석을 깔아두는 건 그렇게 훌륭한 선택지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, 상대의 백대시를 견제해주기, 백대시 한 다음에 기술 까는 애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을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요거 꼭 익혀야 되는 테크닉. 보통 필드에서 크랙 깔아두는 분들 많거든요. 그러지 말라고 내가 하는데도 그럼 이렇게 된다. 파이 방식은 요렇게 하이킥을 깐다던가 요렇게 해도 이제 괜찮고요. 로하 2 간 다음에 오플 까는 것도 연습하십시오. 이게 왜 통하는 거냐면, 백대시 앉다가 요렇게 됩니다. 요 타이밍에 초석을 깔아도 되긴 하는데 타이밍이 좀 달라요. 퍼지 가드 하기가 쉬워집니다. 막 이렇게 하고 싶죠. 근데 이렇게 된다는 거. 이렇게 된다는 거. 크레를 가드 시켰을 때 슈돌 혹은 초스기 아니면 상대 백대시 깔아두는 시동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아, 매크로에도 괜찮기는 해요. 매크로에도 괜찮기는 해. 오플까지 요거 세 가지 기술만 생각을 해두시고요. 아시겠죠? 요렇게 해두면 딜 싸움에서 우리가 우위를 좀 점할 수 있게 된다. 예를 들어서 파랑이 원투 로하 툭 셋업 로하 투 로하 투 요렇게 하면은 보통 죽어요. 이런 파랑 개사기. 앉아 하다가 이렇게 사망하게 된다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오케이,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.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모두들 바위.